자, 오늘은 88쪽이죠? 해석 연습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수동태에서 배웠는데, 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석 연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Number one. Most of us would rather be found fault with to our faces and are especially sensitive to what is said of us when we are not there to defend ourselves.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은 would rathe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차라리 뭐뭐하는 편이 좋다. 차라리 뭐뭐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be found fault with의 미술 쳐보세요. find fault with의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find fault with는 criticize의 뜻으로 뭐뭇에 흠을 잡다, 비난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의 수동태가 됐으니까 그래서 be found fault with는 비난받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to our faces의 동그라미. To one's face 하면 뭐뭇의 얼굴을 맞대놓고 뭐뭇의 면전에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most of us would rather be found fault with to our faces. 우리들 대부분은 차라리 면전에서 비난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 대부분은 차라리 면전에서 비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And are especially sensitive to. Are sensitive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sensitive to는 뭐뭇에 민감하다 이런 뜻이죠. Especially는 특히, 특별히 이런 뜻이니까. And are especially sensitive to. 특히 우리는 뭐뭇에 민감하다. What is said of us? 자,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 그리고 be said는 수동태니까 말되어지다죠. 그리고 o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of는 about의 의미로 뭐뭇에 대하여 이런 뜻이니까. What is said of us? 우리들에 대해서 말되어지는 것에 대해 특히 민감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hen we are not there, 우리가 그곳에 없을 때, to defend ourselves. Defend는 옹호하다, 변호하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 없을 때, 다시 말해, 그곳에 우리가 없어서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없을 때, 남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특히 민감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나나 여러분이나 다들 마찬가지죠? 자, 내가 없을 땐 사람들이 모여서 나에 대해서 뭐 근거가 있든 없든 수군거리는 것을 싫어하죠. 특히나 나를 find fault with, 즉, 비난하는 내용이라면 더욱더 그럴 겁니다. 자, 차라리 to our faces, 우리의 면전에서 비난을 받는 것이, 비난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럼 아래 필링 문제를 풀어보죠. 제이나? Do not speak ill of others, blank their backs. Speak ill of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뭐뭐를 비난하다, 욕하다 이런 뜻이죠. 반대말로 speak well of는 뭐뭇을 칭찬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do not speak ill of others. 남들을 비난하지 마라. Blank their backs. 그들의 등 블랭크에서 이런 얘기죠. 자, 우리 흔히 남들의 등 뒤에서 욕하지 마라 이런 말 쓰죠. 자, 이렇게 뭐뭐의 등 뒤에서 혹은 뭐 뭐뭐가 없을 때 이런 말을 쓸때 쓰는 말이 바로 behind를 써서 behind one's back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behind를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behind their backs의 동그라미 치고 behind one's back은 뭐뭐가 없을 때 이런 뜻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Do not speak ill of others behind their backs. 자,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be found fault with가 나오는데요. be found fault with는 비난하다인 find fault with의 수동태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find fault with 같은 동사구는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해서 수동태로 바뀔 때도 그대로 뭉쳐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전치사 with를 생략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절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is said of us? 자, 이것이 나오는데 자, 남들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 이런 의미로 자, 일단 능동태로 써보면 what others say of us?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면 What is said of us by others? 이렇게 되는데, by others는 생략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가죠. 사랑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Number two. If you love others, they will love you. If you speak kindly to them, they will speak kindly to you. Love is repaid with love and hatred with hatred. 자, 들어보니까 정말 쉽죠? 자, 내용도 이미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같이 해석해보죠. If you love others, 만약 당신이 남들을 사랑하면,
They will love you. 그들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If you speak kindly to them.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면 They will speak kindly to you. 그들도 친절하게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Love is repaid with love. Is repaid with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Repay A with B는 A에게 B로 보답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repay A with B를 수동태로 바꾼 것이 바로 be repaid with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뭐뭐로 보답받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Love is repaid with love. 사랑은 사랑으로 보답받고 and hatred with hatred. 증오는 증오로 보답받는다. 자, hatred with hatred의 밑줄을 쳐보세요. 원래 hatred is repaid with hatred인데 여기서 is repaid가 앞문장에서 반복됐기 때문에 is repaid가 생략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남들을 사랑하면 남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친절하게 말하면 또 남들도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또 반대로 뭐 증오하면 여러분도 저 증오로서 보답을 받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아래 fill-in으로 가겠습니다. Love makes the world go blank. 자, 해석은 간단합니다. 사랑이 세상을 go blank하게 만든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본문의 내용에 맞게 말을 만들어 보면 사랑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든다. 이런 말이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round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o round의 동그라미를 쳐보면 굴러가다, 돌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사랑이 세상을 굴러가게, 즉 돌아가게 만든다. 다시 말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사랑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Love makes the world go round. 자, 본문에서 볼드 처리가 된 is repaid with는 repay A with B의 구문을 수동태로 바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해석할 때 이미 다루었으니까 이번에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가죠. Number 3. Getting water from underground isn't easy. Wells need drilling, and then we're not always sure of finding water in the wells. If we do strike water, we're not always sure that the supply will be enough all year round. 자,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Getting water from underground. 일단 여기까지 끊어야겠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동사는 isn't가 되겠죠? 자, 그럼 getting가 from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Get A from B 하면 B에서 A를 얻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underground는 땅 밑, 즉 지하니까 getting water from underground, 지하에서 물을 얻는 것은 isn't easy, 쉽지 않다. Wells need drilling. Well은 명사로 우물이죠. Need drilling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Need ing는 뭐뭐될 필요가 있다, 뭐뭐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drill은 뭐뭐에 구멍을 파다, 뚫다 이런 얘기니까 wells need drilling. 우물들이 파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우물들을 팔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nd then 그리고 나서 we are not always sure of our sure of의 밑줄 쳐볼까요? be sure of ing는 be sure that 주어 동사와 같은 의미로 뭐뭇을 확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동명사에서 이미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not always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not always는 반드시 뭐뭇은 아니다. 항상 뭐뭇인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부분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We are not always sure of 우리가 반드시 뭐뭇을 확신하진 않는다. Finding water in the wells 우물에서 물을 발견할 것을 반드시 확신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f we do strike water Do strike의 밑줄 쳐볼까요? Do not does 그리고 di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때 do, does, did는 동사를 강조하는 조동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서 조동사 파트에서 배웠죠. 자, 해석은 do not, does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정말로 뭐뭐하다, 실제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di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정말로 뭐뭐했다, 실제로 뭐뭐했다 이렇게 과거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strike는 discover의 의미로 지하자원 등을 발견하다, 찾다 이런 의미니까 If we do strike water, 만약 우리가 실제로 물을 찾아내면 We are not always sure that 앞에서 배운 be sure that이 나왔죠? 그리고 not always도 나왔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뭇을 확신하지는 않는다. The supply will be enough all year round. Supply는 공급량이란 명사고 all year round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정관사 더를 넣어서
all the year round.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뜻은 1년 내내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석은 1년 내내 공급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if we do strike water, 이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의 해석이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일단 if를 조건의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만약 우리가 실제로 물을 찾아내면 1년 내내 공급량이 충분하리라고 반드시 확신할 수는 없다. 자, 이런 말이 되는데 연결이 어색하죠? 여기 if는 조건의 의미가 아니라 비록 뭐뭐이지만 혹은 설령 뭐뭐이지만의 뜻으로 양보의 뜻입니다. 그래서 no랑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해석을 다시 해보면 우리가 비록 실제로 물을 찾아낸다고 해도 우리가 설령 실제로 물을 찾아낸다고 해도 1년 내내 공급량이 충분하리라고 반드시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if에 동그라미 치고 though와 뜻이 같다고 꼭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if는 양보의 의미로 쓸 때가 있습니다. 자, 지하에서 물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란 얘기죠. 자,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파긴 파도 물을 발견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고, 비록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의 공급량이 1년 내내 충분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응용영작으로 가죠. 자, 문제가 뭔지 봅니다. 우리나라는 조만간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들 한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일반인들이 뭐뭐라고 말한다. 이 말을 they say that을 써서 써보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 our country. 그리고 조만간은 sooner or lat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뭐뭇에 직면하다 중요한 단어가 있죠. face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만간에 뭐뭇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미래의 뜻이니까 our country will face 뭐뭐 sooner or later.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족은 shortage. 이걸 쓰면 되는데 물 부족은 물의 부족이니까 a shortage of water.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뭐뭐라고들 말한다. They say that. 우리나라는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Our country will face a shortage of water. 조만간에 sooner or later.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They say that our country will face a shortage of water sooner or later. 그럼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죠. Wells need drilling. 우물은 파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우물을 팔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need ing는 자, 그 형태는 능동이지만 그 의미는 수동의 의미, 즉 뭐뭐 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need ing는 need to be pp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거 동명사판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자, 이제 4번을 할 차례입니다. Number 4. Though she realized she was being made light of and that no notice was taken of her proposal, nothing could be done. She was becoming very frustrated as no one would take her seriously. 자,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Though she realized, 비록 그녀가 뭐뭇을 깨달았지만, 다시 말해, 비록 그녀가 뭐뭇을 알았지만, she was being made light of. Being made light o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Make light of는 뭐뭇을 무시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면 be made light of가 되죠. 이것을 다시 과거 진행형으로 쓴 것이 was being made light of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she was being made light of. 그녀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 비록 그녀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and that. 여기 that절은 동사 realized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뭇을 알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No notice was taken of her proposal. Notice was taken o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ake notice of는 뭐뭇에 관심을 두다, 뭐뭇에 주의하다 이런 뜻인데 notice 앞에 no를 붙이면 그래서 take no notice of가 되면 뭐뭇에 관심을 두지 않다 이런 말이 되죠. 이것이 수동태로 바뀌어서 no notice was taken of로 과거형이 된 것이니까 어떤 관심도 그녀의 제안에 주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아무도 그녀의 제안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것을 비록 그녀가 알았지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Nothing could be done. 아무것도 행해질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She was becoming very frustrated. Frustrated는 실망한, 좌절한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매우
좌절하고 있었다. As는 because의 의미로 뭐뭐 때문에 이럴 뜻이죠. No one would take us seriously. 여기 would는 뭐뭐 하려 했다로 과거의 고집을 나타내죠. 그리고 take one seriously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ake 뭐뭐 seriously는 뭐뭐를 진지하게 생각하다, 뭐뭐를 진지하게 대하다 이런 얘기니까. As no one would take her seriously. 아무도 그녀를 진지하게 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좌절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니까 그녀가 참 불쌍하죠? 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녀를 make right of, 즉 무시하고 그녀의 제안에 take no notice of, 즉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다. 그것을 비록 그녀가 알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아무도 그녀를 take seriously, 즉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실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파악했다면 아래 feeling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자, 함께 보시죠. Though she knew that they didn't treat her seriously, she couldn't blank it. Though she knew, 비록 그녀가 뭐뭇을 알았지만, that they didn't treat her seriously, 그들이 그녀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 she couldn't blank it. 그녀는 블랭크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nothing could be done, 즉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자, 우리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을 때 cannot help ing 생각나시죠? 이때 cannot help가 뭐뭐를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help를 넣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she couldn't help it. 그녀는 그것을, 즉 그들이 그녀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couldn't help에 동그라미 치고 cannot help 하면 뭐뭐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Though she knew that they didn't treat her seriously, she couldn't help it. 자, 그럼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She was being made light of. 그녀는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은 그들은 그녀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they were making light of her. 이것을 수동태로 바꾼 것입니다. 목적어 her가 주어로 빠지니까 she가 되죠. 그리고 make light of는 동사구니까 하나의 타동사로 생각을 해서 be made light of, 이렇게 수동태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진행형이니까 was being made right of,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어 they는 by 행위자로 by them으로 되니까 she was being made right of by the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by them은 생략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일단 해석하면 그녀의 제안에 아무런 관심도 주어지지 않았다죠. 이 말은 그들은 그녀의 제안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말로 They took no notice of her proposal. 이런 말에서 no notice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바꾼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 notice 쓰고 자 took니까 was taken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of her proposal을 쓰면 되니까 no notice was taken of her proposal. 그 다음에 행위자니까 by them. 이렇게 된 것이죠. 이때 역시 by them도 생략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Nothing could be done. 아무 일도 행해질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은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로 she could do nothing을 수동태로 바꾼 것입니다. 자, nothing이 주어로 나가고 could do는 could be done이 되죠. 그리고 by her, 즉 by 행위자, by her는 문장에서 주어인 she가 우리 본문에서 계속 나오니까 역시 생략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을 하겠습니다. 제이나. Number 5. A weary brain cannot be made to perform good work. Often much more is gained by a walk through the green fields than could be acquired by the study of books. 자, 아주 좋은 얘기였어요. 특히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에게는 아주 유용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해석해 보죠. A weary brain. Weary는 피로한, 지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 weary brain cannot. 피로한 두뇌는 뭐뭐 할 수 없다. Be made to perform. Be made to perform에 밑줄 쳐보세요. A be made to 부정사는 A는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역동사 make가 들어가서 make A 동사 원형이 되면 A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이것의 수동태가 바로 A be made to 부정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동사의 목적보어인 동사원형이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perform은 성취하다, 이행하다 이런 뜻이니까 be made to perform good work. 훌륭한 일을 수행하게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필요한 두뇌로는 훌륭한 일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often, 종종 이런 얘기죠. much more, 모아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모아는 더 많은 것 이런 뜻입니다. 앞에 비교급을 수식하는 much는 훨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often much more is gained. gain은 얻다인데 수동태니까 종종 훨씬 더 많은 것이 얻어진다. by a walk through the green fields. 푸른들을 관통하는 산책. 쉽게 말하면 푸른들을 산책하는 것으로 종종 훨씬 더 많은 것이 얻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then. 자, 앞에 more라는 비교급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 대상 앞에 then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acquire는 얻다, 습득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수동태로 then could be acquired by 이렇게 되니까 뭐뭐로 얻어질 수 있는 것보다 the study of books 여러 책들을 연구함으로써 다시 말해 여러 책들을 연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보다 푸른들을 산책함으로써 종종 훨씬 더 많은 것이 얻어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내용을 정리하면 계속 책만 보면서 연구하는 것보다 휴식 삼아서 산책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지끈거리고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는 잠깐 책을 덮고 산책을 해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아래 필립 문제를 풀어보죠. Blank is necessary to carry out good work. 자, 일단 carry ou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뭇을 수행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blank는 훌륭한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뭐가 필요할까요? 자, 산책일까요? 자, 본문에서 꼭 산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잠깐 연구를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R로 시작하는 휴식의 뜻을 가진 단어는 rest를 쓰면 되겠죠. 그럼 rest를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Rest is necessary to carry out good work.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은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 것입니다. 자, 일단 살펴보면 We cannot make a weird brain perform good work. 우리는 필요한 두뇌로 하여금 훌륭한 일을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이 문장에서 a weird brain을 주어로 빼서 수동태로 만들면 cannot make는 cannot be made가 되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원래 사역동사의 목적보어인 동사 원형은 수동태가 되면 to 부정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perform은 to perform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good work을 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행위자인 by us. by us는 일반인 주어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A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진 make A 동사 원형은 이것이 수동태가 되면 A be made to 부정사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편하겠죠? 자, 정리가 다 되셨죠? 이미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할 차례네요. 자, 일단 들어보죠. Number 6. On the pampas in Argentina, cattle look like black dots on the green grass. If you watch closely, they are seen lying, grazing, and drinking from shallow streams. And a few men on horseback are also seen watching them. On the pampas in Argentina. Pampas는 남미 대초원을 말하니까 아르헨티나의 pampas에서는, 즉 아르헨티나의 대초원에서는 이런 얘기죠. Cattle look like. Cattle은 소란 뜻인데 이 형태 그대로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look like의 동그라미 치죠.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cattle look like. 소들은 뭐뭐처럼 보인다. Black dots on the green grass. 푸른 잔디 위의 검은 점처럼 소들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If you watch closely. Closely는 가까이란 뜻이니까 만약 당신이 가까이서 보면 They are seen lying, grazing, and drinking. 자, 아부터 drinking까지 밑줄 쳐보세요. Be seen ing 하면 뭐뭐 하고 있는 것이 보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문법 포인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They are seen. 그들, 즉 소들이 뭐뭐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lying, 누워 있는 것이. grazing, 풀 뜯고 있는 것이. and 그리고 drinking from shallow streams. shallow는 얕은, 그리고 stream은 시내니까. 그리고 얕은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and 그리고 a few men. a few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a few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와서 몇몇의 그런 뜻이 되죠.
A few men on horseback. 말등이에 몇몇 사람들. 다시 말해 말을 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are also seen watching them. 그들 즉 소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또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비행기 같은 걸 타고 하늘 높이서 보면 pampas 즉 남미의 대초원 위에 있는 소들이 마치 검은 점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점들이 소들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들이 뭐 누워있고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pampas가 광활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fill-in 문제를 풀어보죠. The above paragraph describes the blank of the pampas in Argentina. The above paragraph describes. 윗글은 무엇을 묘사한다. The blank of the pampas in Argentina. 아르헨티나의 팜파스의 블랭크를 묘사한다. 이런 얘기죠. 자, 방금 선생님이 내용 정리를 할 때 소들이 검은 점으로 보일 만큼 팜파스가 광활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팜파스의 광대함, 광활함을 묘사하는 글이 되겠어요. 자, 위로 시작하는 말 중에 vastness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vastness가 됩니다. 뜻은 물론 광대함, 광활함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럼 vastness를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죠. The above paragraph describes the vastness of the pampas in Argentina.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주어진 부분은 you see them lying, grazing, and drinking의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them이 주어로 they가 되고 see는 are seen이 되죠. 그리고 지각동사의 목적부어가 현재분사면 그대로 쓰면 되니까 lying 이하를 그대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by 행위자인 by you가 있는데 이때 you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 행위자는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생략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각동사, 즉 see 같은 지각동사가 나오고 aing는 a가 뭐뭐 하고 있는 것을 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이 수동태가 되면 a, be seen, ing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알아두면 더 편하겠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주어진 부분은 you also see a few men on horseback watching them. 이 문장이 수동태가 되겠어요. 자, 목적어가 a few men on horseback이니까 이것이 주어로 나가고 also seen은 are also seen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watching 이하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by 행위자인 by you는 일반인 by 행위자니까 바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88쪽의 모든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다시 복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